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짧은 영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청와대 앞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집회 장소를 경찰들이 와서 철거하려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프로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김문수 지사님과 그 다음에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이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부천에서 오신 28살 먹은 젊은 자매님 한 분이 이번에 이 나라 돌아가는 그 사태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라가 공산화되고 또 사회주의화되면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자 김문수 지사님도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죄 가운데 태어나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무지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이런 사실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주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이고 또 학교에서 전교조 좌익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른 것을 아이들이 이제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도 여기에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이 누려야 될 이와 같은 기본 가치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거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간과하는 가운데 좌익 세력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늘려가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2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 자매님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와서 밤샘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무심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해 보니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을 했다. 이렇게 눈물에 고백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조금 음질은 좋지 않지만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파급이 되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자세와 태도가 깊이 이제 인식하게 될 때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떤 심령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익 세력들의 막장 드라마가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이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되겠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쪽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힘을 모아서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전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온 국민이 합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이 일이 평화롭게 깨끗하게 마무리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천에서. 네? 부천이요.
부천이 언제 오셨어요? 저 아까 퇴근하고 집에서 씻고 바로 지금. 아, 오늘 오셨습니까? 네, 그 뉴스 듣고? 유튜브 보고? 뭐 지금 뭐 경찰 되게 뒤닥쳤다 그래가지고 막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왔습니다. 아, 내일 또 출근하셔야 돼요? 네, 출근.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핫팩 주셔가지고 침낭도 챙겨왔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네, 당연히 교회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 아니, 하나님, 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예. 아, 그, 우리 기독교 단체 정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문수 지사님 등과 해서, 여기 효도동에서 모이고, 또, 주말에는, 저, 이승만 광장이라고 해서, 저기, 광화문 일대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걸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께 지금 저희가 다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다 잘못한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아유, 고마워. 영여워서. 정말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던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예. 뭐, 간첩, 뭐, 빨갱이 주사파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게 다 어딨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다 침투돼 있잖아요. 예. 그게,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저부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고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하나님이 자매님의 좋아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네, 젊은 사람들 제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맞습니다. 예. 네. 실례지만 올해 자매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8살. 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 20대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좀 이따 갈 텐데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왜 어찌하여 젊은이들은 광화문에도 효도동에도 나오지 않나 했는데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서 나오신 거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쁘다고 지금 나라가 없으면 나도 뭐 나라도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수능이 뭐가 중요해 지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뉴스에서 막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반공교육 이렇게 그런 거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니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했다니 정말 너무 신기해서 요즘에 이제 역사 공부나 이런 것도 다시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깨달으셔서. 목사님의 1시간 설교보다 자매님이 한 3분 5분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만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한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정권을 뺏기고 나라가 없어질 듯한 위기에 온 것도 바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했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 다 저희 뭐 탐욕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 다시 시작하는 예. 잘못했다고 진짜 제가 빌고 지금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제 자신 하나부터 시작해서 옆 사람께 다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사님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맞아요. 이런 거. 예? 우리 지사님도 울고 계시네요. 자. 이제 충분하게 됐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울지 말고 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네. 지켜줍니다. 네. 힘을 냅시다. 네. 예, 힘을 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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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 이제 이런 기도서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강한 나라, 다시는 좌파가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해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를 해달라고 이분들이 다시는 나라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좀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